오늘은 일요일 예약 시공 캐딜락 SRX입니다. 모니터가 팝업으로 올라오는 모델인데요. 지금 모니터하고 앞쪽에 있는 마감재, 뭐 버튼류 다 탈거했습니다. 탈거는 측면 빼서 좌우 볼트 두 개 빼고 이쪽에 있는 마감재 빼고 볼트 두 개 빼면 모니터하고 같이 빠져요. SRX입니다. 네, 이 제품은 캐딜락 SRX 전용 안드로이드 올인원이고요. 와, 진짜 마감 깔끔하네요, 그죠? 순정 마감재예요. 순정 마감재에서 기존에 이 부분이 탈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신 얘가 조립이 되는 거죠. 조립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순정 부분이 이렇게 탈거가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원래 원 부품 사용해서 조립이 됩니다. 참 잘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가 제공해주는 뚜껑만 조립하면 됩니다. 캐딜락 SRX 순정 카메라는 여기 회색 커넥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배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잡소리가 날 만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흡음 패드로,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로, 그리고 저희와 상관없는 배선들도 저기 안쪽에 보니까 커넥터가 놀고 있더라고요. 딱딱딱딱 걸릴 수 있어서 저기도 소음 방지 작업 하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캐딜락 SRX 크리스마스 이브 휴일 예약 시공. 휴일날 예약하시면 예약제 1인 시공 하고 있고요. 캡틴홍은 센스 있게 평일날 쉬겠습니다. 자, 배선들이 아름답게 정리됐습니다. 준비된 모니터 조립해 볼게요. 뭐 이 정도면 완벽하죠? 모니터 조립 해 볼게요. 네, SRX는 들어가면서 여기 이 부분이 걸리네요. 이 부분이 커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튀어나온 부분 잘랐습니다.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잘 됩니다. 순정 후방 카메라 연결했습니다. 여기 밑에가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뺄 때는 들어 올리고 조립할 땐 다시 눌러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핀이고 여기는 이렇게 측면에 볼트 두 개, 7mm요. 그냥 순정 같죠. 또 이 차가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해요. 자, 인터넷 연결해서 기본 세팅부터 해볼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입니다. 자, 지금 캡틴홍 핸드폰을 이용해서 핸드폰에서는 핫스팟, 모니터에서는 와이파이로 연결했어요. 언어도 한글로 바꿨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필요한 어플들을 설치해 볼게요. 예,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 같아요. 자꾸 튕기네요.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어플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조도 이 버튼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네. 오토, 바람 세기 조절, 온도 조절. SRX 이렇게 모니터 올라오시는 모델은 뭐 괜찮네요. 깔끔해요. 네,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제 안 튕기네요. 일단은 키보드도 깔아야겠네요, 그죠? 키보드도 지금 한글이 없으니까요. 먼저 필요한 것들, 뭐 맵도 깔고 멜론도 깔고요. 네, 카카오 앱이 티맵. 키보드는 뭐 고객님들이 필요하신 거 구글 키보드나 네이버 키보드 둘 중에 편하신 거 다운받아서 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뭐지는 이제 필요하신 것들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오늘은 제 계정 이용해서 기본 세팅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떠 있는 것들 이렇게 이거는 원래 순정 버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버튼이에요. 오, 깔끔한데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세팅하고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어플 두 가지 쓰는 방법은 뭐 요즘에는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아래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드래그 이런 식으로 어플 두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휴일날도 예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약제 1인 시공,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홈.